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안텍 토크 케이스에 멋지게 꾸며진 블랙 감성의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도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셨고요. 상담을 통해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RTX 4090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래픽카드는 별도로 구매해서 보내주셨고요. 나머지 하드웨어들과 커스텀 순행 빌드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멋지게 꾸며진 이번 PC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입니다. 일단 인텔 14세대 14900과 큰 성능 차이가 없고 발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13900K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더보드는 ASUS의 ROG Strix Z790F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5 RGB 블랙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트리니티 모델로 구성되었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으로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텍의 라이저 케이블 키트를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장착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에코 1000W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정말 오랜만에 안텍 토크 블랙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희 싸이오닉에서 정말 많은 안텍 토크 케이스로 커스텀 순행 PC를 판매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조립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독특한 외형의 케이스 중에는 가장 구성이 편리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죠. 그리고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V2 모델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케이스 상단과 전면에 360mm, 두께는 45T의 고성능 라디에이터 2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은 리안리의 유니팬 SL120V2 블랙 모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CPU, 그리고 전면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와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사이오닉의 WB300C 블랙 모델이고요. VGA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 전용 워터블럭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사이오닉의 D5 펌프 200mm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적용된 모든 배관은 저희 사이오닉에서만 가능한 3차원 동감 밴딩으로 안전하게 구성해드렸고요. 블랙 도색까지 깔끔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배관 색상에 맞춰서 블랙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은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텍 토크 케이스에 꾸며진 멋진 블랙 감성의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